안녕하세요. 공공세를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팁을 말씀드릴 건데요. 제가 컴프레셔 수리에다가 카프라를 교체하려고 보니 테프론을 감아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테프론 감는 법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에어 카프라에도 테프론을 무조건 꼭 감아줘야 되는데요. 자, 이제 보시면 오른손잡이인 분들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요 니플, 지금 4분의 1, PT 4분의 1 니플인데요. 지금 방향을 왼손에 잡으신 후에 테프론 테이프를 바깥으로, 안쪽으로 감지 말고 바깥으로 돌리는 게 편합니다. 검지로 먼저 한쪽을 받쳐준 뒤에 손가락 두 개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감아주도록 합니다. 감는 바퀴 수는 평균 한 15바퀴 정도가 제일 좋아요. 너무 많이 감으면 나사산 안쪽에서 깎아서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15바퀴 정도면 제일 낫겠네요. 감으실 때는 니플 안쪽에 이 테프론이 감겨 들어가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. 이 상태로 누른다는 생각으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. 그 테프론을 시계 방향으로 감는 이유가,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버리면 배관을 조립할 때 테프론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됩니다. 시계 방향으로 감는 것이 맞고요. 바퀴 수는 15바퀴가 제일 좋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테프론 감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. 이상 리페어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